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제 외래 환자들 중 몇몇 분이 COVID-19 백신을 접종받고 돌발성 난청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이게 백신에 의한 부작용인지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답변드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 구독자들 중 한 분께서 메니에르 병이 있는데 화이자 백신을 맞는 게 염려스럽다는 댓글을 달아주셨고 저 역시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미국의 어지럼 관련 사이트인 Vestibular Disease Association 홈페이지에서 많은 메니에르병 환자들이 백신 접종 후에 난청, 어지럼 이명의 악화들을 호소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논문은 없을까? 펌메드 검색을 해보았는데 미국의 유명한 귀 전문 클리닉인 하우스 클리닉에서 마침 올해 7월에 COVID-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귀의 이상 증상들을 분석해서 발표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러분께 연구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우스클리닉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2020년, 2021년 같은 올해 30일 동안 돌발성 난청 환자의 비율을 보면 2019년 1.6%, 2020년 2.44%, 2021년 3.85%로 2021년이 2배 이상 돌발성 난청 환자의 비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2,132명, 1,641명, 그리고 1,325명으로 오히려 줄어드는데도 말이죠. 미국 환자들이기 때문에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만 접종받았습니다. 귀에 이상이 생긴 환자들 중 첫 번째 백신 접종에서 증상이 발생한 환자도 있고 두 번째 접종에서 문제가 생긴 환자도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 후 귀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30명의 환자들 중 83.3%에서 난청을, 50%에서 이명을, 26.7%에서 어지럼을, 그리고 16.7%에서 전전기능 이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들 중 36.7%인 11명에서는 이전에 메니에르병 혹은 자가면역성 내이질환으로 진단받은 병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COVID-19 백신이 돌발성 난청, 이명, 어지럼을 일으켰을까요?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백신을 접종받고 평균 10.2일 정도 경과 후에 귀의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COVID-19 백신을 접종받고 백신의 항원 단백질에 대해서 몸의 IgG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10일에서 14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연치고는 시간이 일치하죠. 결과적으로 백신에 의해 몸에서 만들어지는 IgG 항체가 도리어 나의 귀를 공격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가능한 가설로는 백신에 포함된 바이러스의 RNA 조각에 의해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혼란을 겪고 이로 인해 예전에 감염되어 조용히 숨어있던 바이러스들이 재활성화되어 우리 몸을 공격하지 않았을까입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가설 모두 검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섣불리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다만 귀의 이상 증상과 백신과 인과관계에 대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COVID-19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전부터 메니에르병 등 자가면역 질환을 가진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진료받으시는 의사와 상의해서 접종을 결정하시면 좋고 만약 접종 후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발생한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에 이상 증상 발생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되세요.